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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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오늘은 통변 시간인데요. 신해는 기해 올해 신해 일해 신묘시에 태어난 54세 남자 사주예요. 신해 일주가 해오래 묘시에 태어났어. 이 세상에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까? 항상 중요한 게 돈이잖아요. 돈은 많이 있을까, 없을까? 언제 돈 벌까? 조직 생활한다면 어떤 종류 회사에 들어갈까? 승진은 언제 할까? 이런 게 이제 관심, 우리 인간의 관심사거든.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관심사. 신의 일주 할 일은 뭘까요? 빨리. 신금은 보석이죠. 보석은 항상 깨끗한 물로 씻어줘야 돼. 그 깨끗한 물이 임수예요. 신금 항상 임수로 깨끗하게 씻어줘야 돼. 그러고 나서 아주 조명빨로 반짝반짝 빛나게 해줘야 돼. 신금은 임수나 병화를 쓰는데, 근데 인월에 태어났어. 신금 인월에 태어나면 인월은 추워요. 춥기 때문에 신금을 보호를 해줘야 돼. 보호를 해주는 글자가 킥토예요. 토생금이죠. 신금 자체는 토를 싫어해요. 신금 자체는 토를 싫어. 왜 싫을까? 신금 보석인데 토를 만나면 흙속에 묻혀버려요. 흙속에 묻힌 진주. 그래서 토를 싫어해. 그래서 신금은 근본적으로 토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 따뜻한 정이 없어요. 인성을 싫어하기 때문에. 인성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월에 귀토를 써. 또 무토를 쓸 수도 있어. 무토를 쓰는 무토는 먼지라는 의미가 있어, 먼지. 그럼 보석이 먼지 끼요. 먼지 끼면은 가치를 잃어버리겠죠. 그래서 무토를 쓸 때는 갑목과 같이 써야 돼. 목국토에서 견제를 해주면서 먼지 안 끼게. 인월에 태어났을 때 그래요. 인월에 태어났을 때. 그런데 이제 가장 추운 계절이 언제예요? 자축이잖아요. 해오는 그렇게 춥지 않아. 자축월에는 굉장히 추워. 굉장히 춥기 때문에 이때는 따뜻한 글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병화를 쓰는 거예요. 병화를. 따뜻한 병화를 써서 신금이. 그래서 자축월에 태어난 신금에 병화 있으면은 병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여자 같으면 병화가 남편이죠. 남편 품속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는 거야. 이런 사주가 있다면은 병자월에 신금 있다면은 여자가 남편이 퇴근할 때까지 밥상 차려놓고 기다려. 같이 먹으려고. 그렇게 남편을 챙기는 거야. 이 병화, 따뜻한 품속이 그리우니까. 근데 겨울에는 정화도 써요. 정화는 따뜻한 난로기 때문에. 근데 대운이 사오미로 흘러가면 정화는 열로 변해버려. 열로 변해버리면 신금을 녹여버려요. 그래서 정화를 잘안 쓰는 거야, 겨울에는. 병화를 써. 근데 해오리는 임수를 쓰는 거예요. 해오리는 임수를 쓰는데 임수가 있어요, 없어요? 임수가 천간에 나와 있질 않잖아요. 그러면은 해중에 무감림이 있죠. 해 속에 있는 해중 임수를 쓰는 거예요. 해중 임수를 써. 신금이 해중 임수를 쓰게 되면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금수상관으로 가. 금수상관으로 가니까 머리가 좋은데. 금수상관은 어때요? 금수상관, 요 경관이라 그랬죠? 요 경관. 요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다. 견, 볼 것은. 뭘, 관성을. 신금한테 관성이 뭐예요? 화잖아요. 반드시 화가 필요하다. 경금도 마찬가지예요. 경금도 좌우리 좌측으로 태어나면 반드시 화가 필요한 거예요. 금수상관 요 경관이라게 상관께
녀석들은 관성우를 싫어하는데 인성우를 반기고 금수 상관격만 관성우를 반기는 거예요. 추운 겨울에 태어났기 때문에, 추운 겨울에 태어났기 때문에 따뜻한 글자가 필요해. 자, 근데 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천간에 화는 없죠. 해월에 태어났어. 해월은 물이 얼어요, 안 얼어요? 안 얼지 않아요. 그래서 조울을 안 쓴다고 말이에요. 조울 안 쓰는데. 자, 그래서 해월을 얼지 않는 물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금수 상관으로 해중 임수를 쓰는데, 자, 그러면은 격국으로 보면 금수 상관께 머리는 좋은데, 그럼 신강 신약으로 보면 신약이에요, 신강이에요. 신약. 신약이잖아. 우리 머리 숫자 계산할 필요도 없잖아. 뭐 7이니 3이니 계산할 것도 없지. 그냥 신약이잖아. 신약이면은 격국에서 임비용신서라고 그러면 금수는 좋고 사오면 안 좋네. 그렇게 보면 맞잖아요. 그러니까 격국 논리로 치자면 지금 갑오대운에 들어왔는데 그럼 안 좋잖아요. 안 좋잖아요. 그러고 나서 할 얘기 없어. 이제 용신 잡았으니까. 격국 용신 잡았으면 할 얘기 없어. 아, 세움이 때문에 관대운이 안 좋겠네. 그러면 뭐할 얘기 없잖아. 신명은 뭐 그렇게 되면 사주 풀이가 맞지도 않을 뿐더러 할 얘기도 없어. 그래서 뭐 형상을 보란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이거는 저 물상도 아니에요. 이런 사주는 형상사주라 그래요. 형상. 형상을 보라는 얘기예요. 물상을 뛰어넘는 게 형상이에요. 어제 제 사주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형상사주라 그랬죠? 형상사주, 불밝히는 사주. 그러니까 그것은 격국이나 이런 물상으로도 답이 안 나오는 사주라니까. 이것도 격국이나 물상으로 답이 안 나오는 형상사주. 자, 그림을 그려보자 그 말이에요. 자, 물속에 갇혀있는 섬이죠. 섬도 되고 깃털은 구릉이라게 구릉도 되고 방죽이나 연못에 보면 중간에 뭐 구릉 있잖아요. 거기에 정자도 짓고 약간 자수 같으면 그럴 수도 있지만 해수니까 바다란 말이에요. 바다니까 이거를 연못으로 보기는 힘들죠. 네, 이 섬에 이 깃털은 섬이야. 조그마한 섬. 섬. 그럼 신금은 뭐일까? 신금은 기암괴석. 뾰족뾰족한 바위야. 그래서 신금을 기암괴석이라고. 자, 섬, 조그만 섬 양쪽으로는 기암괴석들이 쫙 있죠. 그림을 그려보라니까. 여기에 태양 하나 있으면 더 멋있겠죠. 밝은 태양이 딱떠 있으면. 근데 겨울바다야. 초겨울 바다에 조그만 섬에 기암괴석들만 양쪽으로 널려 있어. 좀 어떻게 보면은 경치가 멋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태양만 있었으면 진짜 멋있지. 그래도 어떤 때좀좀 멋있다는 느낌 만들어? 뾰족뾰족한 바위들이 많이 있으니까, 기암괴석. 거기서 뭐 해? 어? 낚시질 하고 있잖아. 이 신금이 낚시도 돼요. 골프도 되고 낚시도 되는데, 낚시도 돼요. 낚시도 된다니까? 기암괴석 위에서 바위 낚시 하잖아요. 바닷가에서. 자. 그러면 돈은 뭐가 돈이냐? 그러면, 자. 그래서 인물은 내가 보기에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섬에, 여기 병화 있으면 마를 것도 없이 인물 좋아요. 태양이 딱 쬐고 있는 섬에 기암괴석이 반짝반짝 빛이 나기 때문에. 근데 태양이 없기 때문에 좀 덜해. 근데 대신 약간 좀 우울한 느낌도 나니까 고독을 좀 즐기지 않을까 그 생각도 드는데 자, 그 해인은 바닷물이야. 바닷물 속에 있는 갑목이 이 갑목 있죠. 이 갑목이 물고기예요. 갑목이 물고기. 해중 갑목이. 이 물고기가 돈이다 그 말이야. 물고기가 돈. 그러면 묘는 뭐일까? 묘는 그냥 바닷물 속에 해초로도 볼수 있어. 바닷물에 해초.
그러니까 그때 그림 이제 완성이 됐죠. 초겨울 바다에 물이 찬데 조그만 섬 있고 그 밑에는 해초가 있고 그 사이사이로 물고기들이 떼지어 다니고 있죠. 그림이 그려졌죠. 그게 이제 해종 관목이 돈이다 그 말이에요. 물고기가 떼지어 다니고 있잖아. 돈이 많아 저거. 많아. 그래서 인사조 굉장히 부자 사주다. 해중 임수를 쓰기 때문에 해가 해를 또 보자 그 말이야. 예. 일단 밤이야. 유통이야. 유통 영업이라고 그래야 하는 영업. 해가 바다 역마죠. 그래 바다 역마. 그다음에 해가 무역이. 무역이 또 되고 해양수산도 돼. 해양수산업 있죠. 해양수산. 유통. 밤에 이르는 게 호텔도 돼요. 또 호텔이라고도. 호텔업, 숙박업이라고 그래요. 무역, 해양수산, 해가 바다 역막일 때는 관광도 돼. 관광업. 관광업. 이런 쪽에 인연이 있다. 그 말씀이네. 왼쪽에 인연이 있고. 세종 관목이 도니까 바다 속에 들어가니까 물고기 천진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살이야. 또 해종 갑목을 쓰기 때문에 이 갑목이 우리가 갑목 배울 때 했지만 갑목이 교육이라는 거가 있어. 그래서 교육자들도 많아요. 이 사주들이 교육자들도 많고 사람 해종 갑목은 살아 있어요. 죽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지금 사오미 되니까 여기까지는 가을이죠. 대운은 계절로 보라겠죠? 계절로 보는데 가을이면서 금왕절이에요. 금이 강하면은 이 사주에서 금생 수 받기 때문에 수도 상대적으로 강해지겠죠. 바다에 바닷물이 많은 게 좋아, 적은 게 좋아. 많은 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괜찮아. 사오미는 여름이죠. 여름이니까 내가 겨울바다에서 태는데 여름바다로 가니까 따뜻하더니 괜찮아져. 괜찮아 지금도. 임묘진은 제대운을 타도 괜찮아. 운도 괜찮아. 운도 괜찮아. 그러고 운시 한번 보자. 운시가 무술이 개강이죠. 운시 개강이면 똑똑합니다. 똑똑해. 똑똑하고 12지 신살로 술이 뭐예요? 응? 천살이죠? 천살. 운시가 천살이면 좀 잘난 체를 합니다. 잘난 체를 해. 운시 천사들이. 여자들은 그냥 기고만장해. 잘났다고. 남자들은 기고만장 않겠지. 잘난 체를 하고. 그러고, 오행의 태가 불급도 중요하다. 뭐가 없어요? 화가 없잖아요. 화가 없으니까 관성이 없어서 자식이 없다, 직장이 없다가 아니라, 관성이 없으면은 사람이 덕기는 없는 거예요. 사람 덕기도 없고 결기도 없고 남한테 간섭받기 싫어하고 규칙적인 생활도 좀 싫어해. 규칙 틀에 박힌 생활 이런 것은 관이란 것은 딱 묶어놓기 때문에 이런 것도 싫어한다는 의미도 있어. 이런 것도 또 목화보다는 금수가 훨씬 강하잖아요. 목화는 활달하고 명랑하고 쾌활하고 이런 건데 금수는 침착하고 차분하고 좀 차갑고 그러니까 어느 쪽이 강해? 금수가 강하잖아. 좀 그러니까 차분하고 침착하고 이런 성격이지 않을까? 머리는 똑똑해 금수 상관. 이렇게 보여. 돈은 굉장히 부자잖아. 그런 게막 신강신량만 오르다가 이 사주가 돈이 많다고만 이해가 안될수 있는데, 야, 이 사주 올려주신 선생님 일단 설명을 해주세요. 네, 선생님.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맞아. 이분이 굉장히 그 보기에는 차갑고 되게 냉정하게 보이시거든요. 근데 그 격으로만 봤을 때는 사주가 안 풀려서 한번 선생님이 어떻게 풀이하시는지 궁금해서 올려봤어요. 네. 근데 그
35세 결혼을 했더라고요. 35세 네, 결혼. 네. 35세 결혼하고 지금 금융권 회사에서, 네, 연봉이 꽤 많이 나가는 그, 저기 직급에 있어요. 금융권 회사에 근무해요? 네네. 네, 금융권 회사에 근무하고 있어요. 연봉이 거의 한 1억 8천 이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좀잘 벌고 있네. 네, 그리고 배우자도 고등학교 선생님이에요.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가 고등학교 선생님이고. 네, 배우자는 고등학교 고등학교 선생님. 선생님. 네. 그 쌍둥이, 딸 쌍둥이 둘이 있어요. 아, 따장둥이. 네. 45세 대운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45세 대운에 지금 투자한 게 있었는데, 그 부분을 돈이 묶여가지고 좀못 받는 일이 지금 몇년 지속이 됐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한테 좀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저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은 네. 여기서 35세 했다면 신묘가 네. 차가 돼요. 네. 신묘. 신금도 혹시 쳐 보신 적 있어요? 네, 봤어요. 머리 스타일이 좀 단정하던가요? 네, 단정해요. 단정하고 머리 되게 그냥 단정할 거예요. 예쁘게 생겼어요. 네. 신묘일주일이 머리가 네. 굉장히 단정해요. 묘가 머리털이 올라오면 친구 가위로 다 잘라내요 버리고 네. 굉장히 스타일이 단정하고 되게 미인이에요, 부인이. 인물이 친금도 좋아요, 네. 세종 임수로 깔끔히 씻어서 금수 네. 친금도 금수 상관이기 때문에 똑똑하고 이쁘지. 근데 교육하고 인연이 깊은데 남편은 금융고 서간자 교육자네. 네, 교육자고. 네. 그래서 집안에 사는 거는 두 분이 직장 생활만 하면은 정말 지금 압구정에 살고 있거든요. 강남에? 압구정동에 강남에 살고 있는데, 그 사는 거는 별 지장은 없는데, 이분이 45세 대운에 투자를 한다고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돈을 좀 빌려준 게 있었나 봐요. 그 돈이 좀 자고 묶여 대운에 있어가지고, 와서 투자했는데 네, 돈이 묶여 있는 거죠. 묶여 있다고? 네. 그래서 그 돈을 언제 받을 수가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묶여 있는데 언제 받나? 이 네. 자고 대운에 갚게 해버렸잖아요. 아. 자, 잘 깨어버리면 이 편인 문서가 다 묶이고, 네. 돈이죠? 간목 정재. 네. 정재라기 해도 적은 돈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간목이 네, 큰 돈이 일목보다 좀 크기 때문에. 큰 돈이 묶여 있을 것 같은데? 묶여가지고. 네. 네, 큰 돈이 묶여 있어요. 큰 그렇죠. 돈이 이한 뭐. 간목이 정재라고 해도 적은 돈이 간목이기 때문에, 네. 양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돈이에요. 거의 10억, 갚으라고 한 묶여 있어. 5억 이상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묶여 있기도 하지만 얘가 기토가 육친으로 보면 엄마도 되거든. 네. 엄마한테 문제도 있을 수가 있어. 갑오대운에. 금년에. 아, 금년에 올해요. 갑진년은 진의 기문이 걸려버리잖아요. 네. 네. 금년에 묶였을까요? 돈도? 아니, 아니에요. 한 19년인가? 빌려, 19, 20년 올땐것 같아요. 20년이면은 기회니까. 이민년일까? 네. 이미, 기회 이미 이때 빌려준 것 같아요. 뭐 좀. 경자, 신축, 이민, 대묘. 19년에? 20, 네, 19년부터 20년. 투자를 한 회사인데 조금 경자네네. 투자를 하다 보니 네, 투자를 조금씩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좀 많아진 거예요. 근데 그거 금방 받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 상대방이 뭐 돈이 조금 물려 있어가지고 돈을 못 받는 상황이 지금 되니까 경자는 기회년일 오면은, 신금한테 경금이 오면 굉장히 예민해져. 겁재야. 것 같아요. 지금 기회년일 것 같아요. 기해년이에요? 19년이면 기해년에, 네, 기회년부터 빌려준 것 같아요. 기해년도, 네. 경자년부터가 이미 좀안 좋고 참에 헝 걸렸고, 기해년도 마찬가지. 근데 그 돈을 선생님 받을 수가 있을까요? 자, 그걸 받을 수 있냐, 없냐는 뭘로 판단할까? 근데 되게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해. 손님들도 상담으로 와서 빌려준 돈, 투자한 돈 언제 받냐고 그러는데, 나는 항상 그런 질문을 하면은, 욕심이 사람을 버리는 거야. 돈더 준다니까 투자했을 거 아니야.
이분도 금융권 있으면 금융 상황을 누구보다 잘할 텐데. 그렇잖아요. 우리 네. 일반인들보다. 그 욕심이 사람을 망쳐. 욕심 때문에 사기도 당하는 거야, 사실은. 요즘 막 각종 다단계, 금융 다단계도 욕심 때문에 가서 망하는 거야. 상식에 벗어나면 사기로 보시라니까. 난 항상 얘기를 해. 그러면 내가 이제 그런 손님들 오면 훈계 쪽으로 얘기를 해. 하시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상식에 어긋나면은 안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내가 이제 주역 매수 점을 쳐서 나는 풀어요. 근데 현실하고 잘안 맞잖아요, 이게. 언제 돈 네네. 받을까 이런 게잘안 맞아. 예를 들면 이제 겁재년이 겁재가 죄를 달고 오면 묵은 돈 들어온다 막 결국에는 그러거든. 맞을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겁재면 경금이잖아. 경금이 죄를 들면 그 경인이잖아. 그럼 경인년에 들어올까? 경인년이 언젠데? 경제 갖고는 따지기 힘들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경우는 주요 매입수 점을 쳐서요. 뭐좀 적중률이 있더라고. 있어, 그게. 그런 경우는 오는데, 일단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언제 들어올까? 논리적으로는. 나는 되게 편인년을 봐요. 편인년. 편인년이 신금한테 기토잖아요. 기토면은 아직도 한참 기다려야 돼. 근데 기토면은 전세금을 또 언제 돌려받을까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안 네. 내주니까. 전세금 언제 돌려받을까? 지금. 어? 그렇지. 집주인 돌려줘야 같이. 계약이 뭔 소용 있어. 떼먹고 다 도망가는 세상에. 근데 전세금을 돌려받는 것도 편인년이라는 거야. 편인년, 편인월. 논리적으로 그래. 논리적으로. 그런데, 논리적으로 그런데 요즘 전세 살기 많이 나고 다 도망가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안 맞긴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상문은 논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편인연옥이래요. 전세금 돌려받는 거 이런 그 묵은 돈 받아야 되는 거 투자한 돈 받는 거 편인년 편인월 이런 날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상문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받을 수 있을지 안 있을지는 저는 오히려 주역 매입을 단시점으로 보는 게더 정확하더라. 그래서 나중에 별도로 봐야 돼. 이 강의 중에 그 본문은 안 맞아. 안 맞아. 그 매입수 주역점도 보는 사람이나 점을 치는 사람이나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돼. 아, 테스트를 한다는 식으로. 수업 중에 한 것은 테스트잖아. 테스트나 장난치듯이 하면 점괘가 안 맞다 그랬어.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천지 신명들의 점괘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 장난치듯이 테스트하듯이 뭐 천지 신명이 알려주겠어? 안 알려주지. 그러니까 그건 놔두고 일단은 난 딸쌍둥이는 되게 해가 두개 있으면은 해가 두개 있으면은 아들 쌍둥이가 많거든. 그리고 사가 이렇게 두개 있으면은 딸 쌍둥이가 그때 많아. 저기가 근데 부인이 사가 3개예요. 부인사주에 사가 3개. 네, 그러니까 부인사주에서는 정사년, 딸쌍둥이가 있네. 네, 정사년 여인사주는 을사월에, 아들쌍둥이인데 네, 되게 딱 정사년 을사월에 저기 기사랑 사가 3개예요. 그러니까 해두 개면은 아들 네. 사두 개면은 딸 그래요. 쌍둥이 사주 볼 때. 여자 사주에 여자 저기가 사주 사가 있어요. 제 아들 낳네. 아니, 내 딸 낳네. 여자 사주에 사가 없었으면 아들 쌍둥이 낳을 수도 있어. 남편 사주에 해가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이분 낚시도 좋아할까? 골프나 이런 거? 이제 신금이 낚시도 되고 골프도 되거든. 그러니까 21년에 화장품 그 화장 하다가 그게 물려갖고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많다 보니까 뭔가 하려고 하다가 그게 일본으로 수출할 물건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막히는 바람에
그게 옷도 이렇게 좀 망했어요. 네. 그래서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건지. 사업을 하면 안 되네. 사업? 네. 사업할 수도 있다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관광이라든지 해양, 수산, 무역은 돼. 유통도 돼. 부동산 쪽을 하면 안 될까요? 부동산 투자 부동산만 정리할 때좀 하고. 네. 부동산은 안 맞아. 안 맞아요. 수가 많으면 수다 토류되어 버립니다. 네. 수다 토류. 그래서 뭐 이분이 사업은 했어요? 네, 사업한다고 직장 다니면 사업을 딴 데로 투자하면서 사업한다고 20년에 여자 화장품을 조금 잠깐 했었어요. 화장품? 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수출을 아. 못하는 바람에 그냥 그 물건이 묶여갖고 그냥 그러니까 이 그때 사주 자체가 해중 했거든요. 해수를 쓰기 때문에 바다 인문이니까 해양 수산 무역은 돼. 근데 혹시 그때가 그러면 위대운이었을까? 그때가 어떤 대운이었냐면 그때가 네 아니요 미대운 아니고요 제 5대운에 한 거예요. 아, 오대운에? 네네. 위대운에는 확장하면 안 되고 오대운은 부대운이라 부도. 네. 미대운 안 사업한 하고 사람들은 오대운에 부도대운이다. 5대운에 했는데 그게 2019년까지는 자산이 계속 늘어났다는데 2019년 하반기부터 좀안 좋아진 것 같아요. 화장품은 2020년에 시작을 했고 2020년이니까 경자 대운에 시작한 것 같아요. 그게 투자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막히는 바람에 망했죠. 이 갑오대운은 좋지는 않아요. 그 여러분 이제 사업은 많은데 이 아. 대운에 그냥 월급상을 하면 좋아. 대개 이제 네. 사업하신 분들은 오대운에 부도가 많이 나요. 그래서 오대운을 갖다가 부도대운이라 그래. 사업을 더군다나 또 갑기 합도 됐는데 이분 그 모친에 대한 문제는 없었을까? 갑오대운에 들어와서? 지금은 괜찮으시다. 네, 두 분이 지금은 아직 현재는 괜찮으시다고 하거든요. 예, 근데 금년이라는 올해 문제가 엄마한테 있으리라고 봐. 문제가 생기실 금년에 수 이제 있다는 거예요? 갑진년이 오면은 갑기합에다 진의 아, 기운이 걸려버렸잖아요. 네네. 진의 기운은 귀신을 홀린 듯이 네네. 갖고 가자. 사라진다는 말이야. 근데 아, 모친 건강 좀 챙겨야 될것 같은데. 네. 갑진년에 이분의 운은 어떤가요? 응? 갑진년 올해 운세는 어떤 거예요? 갑진년, 금년 운세? 네네. 자. 네네. 해중, 묘중, 갑목들이 다 나왔죠. 갑목이잖아, 갑목. 돈. 네. 돈 벌고 싶은 생각이 지금 가득 차 있지. 전 지지에서 갑목을 내놨기 때문에. 네. 근데 갑목에 갑기합을 네. 해보잖아. 그럼 돈 묶여, 안 묶여? 투자하면은 안 되니까, 금년에도. 금년에도 어떻게? 움직이면 안 돼. 동중정이지. 움직이는 것 같아도 조용히 있는 게 낫지. 또 진의 기문 원래 진토 오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기문 작용을 해버리잖아요. 정신적인 문제야. 네. 그리고 기문이란 것은 될듯될듯안 된다는 의미가 있어. 뭐가 진토 인성이죠. 문서 투자 이런 것은 될듯될듯안 되고 귀신에 홀린 듯이 안 돼. 금년에도 동중정이야. 일을 벌리면 안 되겠네요. 네. 조용히 지낸 게 나아요. 55세 대운의 정년 하고 다른 일을 할까 생각하는데 그때 변화가 생길까요? 회사대운. 네네. 회사대운은 이제 월주 천국지축 오니까 퇴직대운이지. 퇴직하면서 어떤 새로운 변화를 찾죠. 직장 변화를 생활을 계속 할까요? 찾는데, 네네. 임진대운은 어떨까? 일단 기토는 물속에 가라앉잖아요. 탁수로. 네. 네. 그 다음에 진의 기운 또다 흐리잖아요. 아마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임진대운이에요. 나는 임진대운도 그러고 임진. 그 다음에 신묘는 괜찮아. 일단 제도운은 돈 번다 그랬죠. 네. 임진대운 같은 경우에도 할 수만 있다면 어디 조직사회에 가서 월급 받는 게더 나아. 아.
그러면 이분은 그냥 65세 대운까지는 그냥 조직 생활을 하면서 월급 받는 생활하는 게 훨씬 좋은 거네요. 그러면서 퇴사 대운에 이제 퇴직하면서 나서 이제 운세를 보면서 투자를 얻든지 사업을 얻든지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퇴사 대운 자체가 사회충 다 치잖아요. 반드시 활동을 할 거야. 역마지살들이 다 충을 하고 있으니까. 아, 그 근데 춤을 하면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네. 퇴직하면서 역마지살 충이란 것은 바쁘게 산다는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바쁘게 살잖아. 전 지지 다 사회충 굉장히 바쁘게 살아. 그래서 아마 계사대운도 뭔가는 일을 벌릴 수밖에 없어. 퇴직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임진대운 보고 이제 또 대운만 갖고 볼 것이 아니라 세운도 면밀히 봐야 되니까 일률적으로 임진대운 나쁘다고 해서 손 놓고 놓을 수는 없잖아요. 예. 세운도 봐야 되니까. 이분이 좀 잘난 체좀 하나요? 잘난 채, 그렇게요. 잘난 채, 좀 잘났긴 했어요. 그가 잘난 채는 잘난 하겠죠. 체. 왜냐면 운식 굉장히 깔끔하고, 천살들이 좀 잘난 체르거든. 굉장히 깔끔한 스타일이거든요. 이렇게 아니, 털고, 굳이 신금이 임수금 금수는 한거 아니야? 머리가 굉장히 잘 돌아가는 머리도 거예요. 굉장히 좋으세요. 머리가 샤프하고 깔끔하지. 근데 이 사람이 해가 12운성으로 뭐예요? 해가 신금한테 욕지 욕이요. 욕지죠. 욕지잖아. 욕지가 되면은 경험도 없이 일을 벌려요. 경험도 없이. 그러니까 욕지가 세개 있으니까 세번 벌릴 수도 있어. 경험도 없이 일을 벌려. 그러니까 약간 뭐 화장품 했다 그랬나요? 경험도 없이 화장품이 뛰어들어서 한번 막은 거야, 이거. 그 전에 한번 했던 거는 그래도 돈을 좀 벌었대요. 근데 화장품 하면서 꼭 망한 거죠. 금융계에 있으면서 화장품 업을 한다는 것은 일단 경험 없이 뛰어들었잖아. 누구 말에 이제 귀가 얇아갖고 이 좋다고 하니까. 해수는 욕지란 게 부정물이라는 의미가 있어. 부정물. 신금을 임수로 체중에서 임수가 나올 때는 임수는 아주 맑은 청수예요. 이 임수 자체는 청수인데 해수는 부정물이에요. 그러니까 구조물 속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도 없이 일을 벌리기는 해요. 화장품 사업할 때 종업원 있었어요? 종업원이 아니 종업원 그러니까 사장을 따로 두고 이제 자기 직장 본인 직장을 하시고 이게 이 경력이 있는 분이라고 그 사장을 따로 두고 직원 몇분 두고 했었는데 그 아. 화장품은 그 경영하던 그분이 다 말아먹은 거예요. 남한테 그러니까 맡겼다가 장남한테 맡겼나? 자기는 이제 회사 직장 다녀야 되니까. 생활하고 내가 왜 물어보냐면은 신의 일주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은 종업원을 3명 이상을 써야 돼요. 그래서 종업원 몇명 썼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3명 정도 썼던 것 회중의 같아요. 간목이 삼팔목이라 그래요. 식신 상관은 종업원이에요. 그 종업원이 삼팔목일 때 3명 이상을 써야 되는 거예요. 신일주가 식당을 하더라도 종업원 3명 이상. 이분 자격증 3개 이상 있을까?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자격증은. 신일주는 자격증을 따도 3개 이상. 그리고 그렇고 신일주 지난번에 또 자체가 같이 세 자연을 명이 불사하면서 돗닦는 사주라고도 해요. 해가 바닷속 깊이 아주 심해를 의미거든. 심해. 그래서 해가 불교에서는 해수를 갖다가 정멸이라게 정멸. 정멸복음이 뜨다냐나요? 정멸. 빛과 소리가 없는 캄캄한 지역이 해수예요, 해수. 그래서 거기서 돗닦는 사주. 해수. 그래서 해수를 갖다가 해탈로도 보는 거예요. 앞으로 돈은 계속 이번엔 돈은 안 떨어지는 거겠네요? 응? 앞으로 계속 돈은 있는 이제 사주인 운국 거예요? 자체가 돈이 많잖아. 그러니까 직장은 운에서 그만두더라도 그렇게 진폭은 겪을 수 있지만은 운국 자체가 돈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문제 없어. 건강은 어디가 안 좋을까요? 선생님, 이렇게 되면. 기토지, 기토. 기토니까 뭐, 일본 좀살좀 쪘어요? 아니요, 이제 말랐어요.
여름에는 이제 괜찮으지만은 임진대우니까 뭐는 이제 살찐 당뇨 갈 확률이 높지. 아. 기토가 지금 전부 습인데 다 주변에 뭐예요? 전부 습이잖아요. 네. 다 습이잖아요. 기토. 당뇨는 기토로 보는 거거든요. 기토가 말라 있으면 마른 당뇨로 가. 사람이 마르면서 당뇨. 기토가 습하면은 살찐 당뇨. 근데 이제 여름이라 내가 기토가 좀 말라? 그래서 원고 자체는 굉장히 습한데. 근데 나중에 임진대우가 굉장히 비만으로 가면서 당뇨 걸리지 않을까. 또 임수하고 기토하고 흙탕물을 만들어내고. 아마 기토의 문제. 기토가 이제 복부도 되거든. 복부도 되고 비장이니까 비장, 당뇨도 되고. 건강은 기토의 문제예요. 대장에 문제가 없을까요, 선생님? 어떤 거? 대장. 대장? 네네. 대장. 뭘 토를 갖다가 대장으로도 보는데. 아니, 아기 때 태어났을 때, 대장, 그러니까 소장이 대장 안으로 들어가는, 하여튼 그래갖고, 아기 때돌 지나고 수술을 한번 했대요. 태어날 때 수술? 아마 그건 기토 문제 같아. 토가 대장이잖아요. 네. 좀 대장 가상 기세. 자, 여기에 대한 질문하세요. 질문. 아, 부부간의 문제는 없었나요? 부부간에 지금 살긴 하는데 애들한테 굉장히 잘하는 분인데 그래서 문제는 조금 있어요. 와이프가 굉장히 좀 뺀가 봐요. 근데 문제는 조금 있으면서도 별일 없이 그냥 이혼 안 하고 사는 거죠. 사회충 그래도 부부 부부간에도 친구처럼 잘 지내잖아. 신임 신묘가 아까 부부라 그랬죠? 네.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신신이니까 친구처럼 지내지만 때로는 신신 고초도 느끼기도 하지, 그래서 다투기도 하지. 부인이 밑에 지지가 이번에 해해인데 부인은 사사사거든요. 그래서 특이해갖고 사회충 계속 그렇게 돼갖고 싸울 땐 굉장히 대판 싸우나 봐요. 싸울 때는. 아, 싸울 근데 때는 신이 칼도전 칼 두고 싸웠잖아. 선생님, 예. 천간에 그 전에 그 경금이 세개네개 때문에 굉장히 귀한 사주라고 하신 것 같은데 이 신금도 그런 경우에 속하는지 아니면은 경신금이 천간에. 그 경금이 세네 개 있으면 귀한 사주라고 하셨는데 신금이 있어도 그러는지 아니면 경금 신금이 합해져 있어도 그런 같이 봐도 되는 건지 이거는 궁금합니다. 격국에서는 천간에 신금이 세 개죠. 세 개잖아요. 또 지지는 해가 세 개죠. 이걸 천간 봉황격이라고 해. 천간 봉황격. 지지가 세 개면 봉속격 그래요. 그래서 다 격국에서는 천간 같은 글자 세 개, 지지 같은 글자 세 개면 봉황격인가 봉속격인가 해가지고 굉장히 기격으로 봐요. 기격. 원래는 천간에 갑세 개, 경세 개, 임수 세 개는 기격으로 봐요. 갑경임 세 개는. 그런데 대체적으로 천간에 세개 자체에 있는 것을 좋게 보는 경향은 많이 있어요. 나머지는 그렇게 기격으로 보지는 않아. 그런데 천간에 세 개가 있고 지지에 같은 글자 세개 있는 것은 기격으로 가요. 기격으로. 아, 삼간, 삼, 네, 이제 기억이 나네. 삼간, 봉황격이라. 천간 글자가 세개 있으면, 그리고 지지에 글자가 세개 있으면 삼지, 봉, 여기는 황자를 안 쓰고 소자를 써요. 삼지봉속격이라 그래. 그래서 이걸 기격으로 봅니다. 근데 여자는 기격이 아니야. 남자일 때.
여자가 지지가 삼지 봉소격 음란하다고 나와 있어요. 여자 지지 삼지 봉. 그러니 여자로 태는 거 억울하죠? 그래, 이분도 감사합니다. 시인이 글자가 붙어가지고 그 고초살이 있는 건가요, 선생님? 고초살도 돼요. 고초살도 되고 또 신묘 아까 와이프잖아, 그쵸? 우리는 네. 해밀함으로 사회적 합으로 결혼했지만은 둘이는 신신 고초를 느끼기 때문에 신신 다투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혹시 이제 몸에 이렇게 되면 흉터가 있을 수도 있어. 여자분이요? 여자든 남자든 이 사주에서. 네, 여자분이 그 사사사가 있어서 모르겠는데 그 자궁에 물어 그러니까 혹이 있어가지고 수술을 시술을 네 번을 했대요. 그래? 그럼 여자 사주 네. 불러보세요. 정사년 을사, 정사 을사 기사 시간은 몰라요. 그러니까 사사사 여기서 있으니까 이제 딸이나 쌍둥이 딸이 나왔네. 네. 여기는 해가 세계, 사가 세계는 좀 길게 있는 사주, 또 보기도 힘드네, 부부간에. 네. 여보세요? 네. 이 사주 자체는 을목표는 사주잖아요. 네. 을목표는 사주 병화. 근데 시를 모르니까 이제 뭐라고 하긴 있지. 어떻게 지내세요? 뭐 면접 전부터 해가지고 계속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안 하고 있어요. 좀 컨디션이 많이 안 좋습니다. 음성을 누가 좀 해주세요. 그러세요? 스피커 꺼주세요. 이 사주는 기토로 볼 수도 있지만은 전부 화생토 받았잖아요. 이 사월이죠. 사월에 전부 화기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이걸 정사를 채로 볼 수도 있죠. 그럼 화생토 기토를 쓰기 때문에 기토가 입이잖아요. 입이기 때문에 정화가 기토를 쓰니까 강사란 말이에요. 강사. 굉장히 말 잘하고 똑똑하고 명강사지 기토 나와 있으니까. 이 사람은 이 정사를 채로 봐야 되는데 말 잘하고 굉장히 똑똑하네. 여자도 사람 반듯하고. 그러니까 해해 사사사하고 야 이런 사주가 있네. 여자 와이프 성격도 불 같은 성격 같은데 4월에 사각 정화에다가 사가 절대 강하잖아. 기토가 핵이야. 그러니까 화생토니까 자식들한테 노리는 사주잖아. 남한테 베풀기 잘하고 여자도 기토 식상을 해고를 쓰기 때문에. 굉장히 말 잘하고 똑똑하고 그러네. 선생님 저기 이렇게 근데 여기에 양인이 있거나, 양인이 있거나, 또 뭐가 있을 텐데, 양인이 있거나, 뭐가 있을 때더 음탕하다니까. 합이 많을 때. 합이 이제 그렇게 합의는 없잖아요. 합이 있거나 양인이 있을 때 양인은 없잖아. 음이니까. 이럴 때는 음탕해. 음란하다, 음탕하다. 삼지 봉소격이 여자일 때 지지 세 개가 같을 때 합이 있거나 양인이 있으면은 좀 음란으로 간다고 돼 있는데 없잖아요, 이게. 그리고 여자는 지지 네 개가 여기도 사 같은 거는 이렇게 지지 네 개가 똑같은 거는 두번 결혼이야. 양도 혼사라게 두번 결혼. 여자는 지지가 네 개가 같은 글자면 두번 결혼이야. 근데 아직 잘 살고 있으니까 사는 아닌 것 같아. 사실은 아니야. 어쨌든 사주 자체로는 이 희한한 사주들끼리 만나서 사는 그러니까 이런 사주를 갖다가 돈이 있니 없니 어떻게 적극으로 볼수 없다고 막 형상으로 봐야 된다고 한다.
해중 관목이 돈이다. 그 말, 물고기라 그래, 물고기. 바닷물 속에 거기. 얘가 자, 신묘가 아니고 자했으면 어떨까? 자했으면 돈이 더 많아. 얘가 자했으면. 자면은 시청간이 뭐가 될까? 병신 합수. 무자. 무자가 맞는가? 무자야, 경자야. 무자. 그러면은 이 해수는 바닷물이고 이건 민물과 바닷물이 만난 곳에 어족이 풍부해요. 그러면 돈이 더 많아. 물고기가 더 많아. 많이 됐죠. 근데 이제 무자는 아니지. 신묘. 그래도 이 사주 자체는 굉장히 부자사주. 아까 그림을 그려줬죠? 아까 물어 질문을 내가 했는데 낚시나 골프 할까요? 아, 골프 좋아한다 했어? 낚시는 아니고 금융권에 있으면서 사고는 했는데 낚시가 시간 없겠다. 골프는 좋아한다. 이 신이란 글자가 낚시 골프 골프. 저기 선생님, 예. 그 남자 쪽에 시내가 같은 주가 두개 있으면은 좀 결혼 생활이 조금 안 좋지 않나요, 혹시? 아, 그건 아니에요. 여자일 때는 연주하고 일주가 같은 보금살이라 그러죠. 두번 결혼이라 그래. 남자는 그거 해당 안 돼. 남자니까 괜찮아. 예. 여자들은 연주, 일주 같으면 보금살이라고 두번 결혼 사줬다 그래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차이가 많이 나. 지금까지. 그건 아니에요. 아, 월주하고, 그건 반음살이라 돼. 월주하고 일주하고 같은 주가 같으면 반음살이고, 연주하고 같으면 보금살이고, 그래. 연주 시주가 같으면 어찌됐든, 일주하고 다른 주가 같은 주가 있으면 반음살이고, 연주하고만 같으면은 보금살이라니까. 근데 보금살은 남자한테는 해당이 안 되고 여자한테만 해당이 되는데 해볼게. 반음살. 아니야, 선생님, 아니야. 그럼 반음살은 무슨 작용을 해요? 반음살에 대한 작용을 내가 잊어버렸는데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반음살이 없어졌는데. 원래 복음이 땅을 치며 천국을 일이잖아요. 엎드릴 복사에다 복음, 음이란 게 이제 통곡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반음이니까 그러니까 반만 울을까? 복음살의 절반? 근데 반음살에 대한 걸 내가 잊어버렸는데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 저 선생님, 이분은 제사대운에 계속 반음살이면? 직장생활을 하는 게 나은 거죠? 반음살인 경우에는 부친이 먼저 별세한답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사업을 해도 되긴 하는데 55세 계사대운에는 직장생활을 계속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 그 임진대운이 지나야 좋다. 임진대운이 잘안 그리고 좋다. 물론 아까 계사대운은 자 월주 천극지 주니까 퇴직대운이라 했잖아. 그러면서 사회초 사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바빠. 다 네. 깨졌다 그러면 보지 말라고. 역마치 사람 굉장히 바쁘게 산다는 말이었어. 그래서, 네. 그래서 무슨 일이 난다는 식으로 막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 사회충 때다 때려가지고. 네, 그러니까 뭐 네. 잘안 좋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바쁘게 산다는 의미가 있다니까. 역마치 사충은. 네. 근데 어디로 바빠? 바다로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거 들락날락하면서 바쁘게 사는 거야. 그래서 난 무역업 쪽갈것 같아. 아, 네. 자, 이 정도 질문 다 해결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이거 옆에 가자고.